이윤택이 형이 마지막 녹음할 때 그 사진을 이 명훈이가 찍은 거거든요. 슈퍼스타 K 우승 후에 갑자기 어느 순간 소식이 뚝 끊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회사적인 문제가 좀 많았고요. 사기꾼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뭐 동생 같은 데 친구 좀 나면 나는 형이나 누나네 가게 가서 서빙도 좀 도와주고 집에 왔을 때 허탈함이 좀 크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긴장성 말씀 말을 잘 못했었어요. 지금도 약간 증상이 남아있는데. 데뷔할 때가 11년도였잖아요. 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3이죠. 벌써 3년이나 지났네요. 네. 아까 정산 받지 못한 돈도 많으셨다 그랬잖아요.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되나 여쭤봐도 되나요? 알면 깜짝 놀랄 금액이에요. 네. 그때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안 썼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그런 걸 노크를 하게 되면 제 요즘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을 제 좀 개선적인 피곤한 네.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여기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 대표님 여기가 사무실인 거예요? 네 여기 저희 숨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이제 1층에 여기 이제 저희 멤버들 녹음하고 작업하는 공간. 저희 앨범 녹음 여기서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녹음하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녹음을 하죠. 이윤택이 형이 마지막 녹음할 때 그 사진을 이 명훈이가 찍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제작했던 친구들 여기 저희 사무공간 뒷단을 유튜버 저희 팀장님 유튜버 분이세요? 네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반 제작사 겸 울랄라 세션 소속사 AAA 대표 이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울랄라 세션 분들이랑 어떻게 하시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20대 초반부터 같이 이제 음악을 하던 사이였어가지고 네. 같이 팀을 했었었죠 원래. 그때는 울랄라 세션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 네. 윤택이 형이랑 이제 지금 리더인 승일이 형이랑 네. 같이 이제 처음 미사리에서 노래를 할 때 같이 네. 팀이었죠. 네. 악연이죠. 제가 알기로는 울랄라 세션 활동이 좀 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셨는지. 윤택이 형이 한 10주기였었어요. 한 3년 네. 전쯤에. 그래서 뭔가 윤택이 형에 관한 다큐나 음악 관련을 좀 제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멤버들을 이제 다시 만났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다가 또 좋은 기회에 얼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의뢰가 들어와서 곡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소속해서 하게 됐죠. 그때 회사가 없었거든요. 원래는 같은 팀이었다가 나오셔가지고 아예 회사를 차려버린 그런 케이스니까 네. 지금 좀 어떠세요? 지금 힘듭니다. 울랄라 세션 때문에 힘들어요. 멤버들도 많이 열심히 해서 앨범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투자가 들어갔는데 실례지만 어느 정도 네네. 투자가 들어갔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큰 거 한 세 장 정도? 큰 거 세 장 정도? 오면서 보니까 사무실이 한강변이에요? 네 한강변이죠. 네. 여기는 혹시 매매를 하신 건물인지? 아닙니다. 월세입니다. 월세 다 빚입니다. 울랄라 만나고 돈이 없어졌어요. 회사를 옮긴 거군요 사무실을. 네. 근데 야 울랄라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 대표가 사무실도 하고 차도 바꾸고 그랬다고 해서 아닙니다. 다 축소된 겁니다 원래. 아 원래는 더 컸는데 네. 근데 재밌게 하고 있어서 사실 뭐 돈보다도 돈으로 힘든 건 저만 힘들면 되고 재밌게 하고 있죠 멤버들이랑 네. 형제 같아서 네. 울랄라 세션이랑 소속사 팀 꾸려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을까요?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승일이 형 때문에 네. 제일 오늘 아실 거예요 PD님 계속 다니시다 보면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몰라보세요 네. 오늘 인터뷰 해주신 인터뷰 채널 PD님 아! 피디님 네. 올라오기 직전에 그 질문 주셨고 울랄라 세션 이제 하는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냐 승일이 형이 제일 힘들다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 해주실 승일 저는 한 20여 년째 겪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안방에 네. 치울 수 없는 큰 돌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팔 거를 다 팔아가지고 네 여기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우리 승일이 형 여기 사무실 밑에 응. 컴퓨터 이제 안 쓰잖아 응. 돈이 하나 줘. 사무실 오면 뭐라도 삥 뜯어가려고. 네. 가지 간다? 지금 뭐. 그만 가져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심장과 에너지, 날선 발톱을 맡고 있는 도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랄라 세션에서 유연함과 유두리를 맡고 있는 구리의 행보회사 임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랄라 세션의 까깝함과 답답함, 풋풋함을 맡고 있는 혹시 이런 촬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어요. 다들 없어요. 초반에 데뷔했을 때 그런 거는 좀 많이 해봤죠. 뭘 자꾸 막 보기 좋게 하려고 막 시키고 막 연출해 막. 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슈퍼스타K 우승 후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갑자기 어느 순간 소식이 뚝 끊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들 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대중분들은 저희를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저희가 방송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식을 접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적인 문제가 좀 많았고요. 어떤 문제 있었을까요? 사기꾼들을 많이 만났을 때. 데뷔가 13년 차시잖아요. 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되시죠? 저희 뭐 그거는 이제 이건 넘어갔죠. 네. 슈퍼스타 K3를 우승을 하셨으니까 이제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겠죠? 그걸 좀 이용당하지 않았나? 저희가 그때 많이 순수했어요. 노래와 춤과 무대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아티스트 선배님들이 좀 많은 조언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시를 차리지 못했던 게 조금 속상하긴 한데 지금이라도 잘 정신 차리고 지금 있는 회사와 함께 대출을 좀 쫙 땡겨가지고 앨범을 하면 대출 한도가 막힌 거 같아. 이제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와이프한테 많은 좀 돈을 받았던 거야.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돈 지금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죠. 이쁘게 꾸며가지고 기부터도 살았어요. 또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 아, 저는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아들인가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생활고를 아, 죄송합니다. 기억 때문에 저도 뭐 비슷했고요. 따로 뭐 소소하게 일하면서 충분히 버텨내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버티면서 있었지 않았나. 일단 저희가 한창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일이 완전히 그냥 10에서 0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뭐 저는 뭐 동대문 같은 데 집도 좀 나는 사입 같은 사입 같은 삼촌 역할을 아 사입 삼촌 이게 물건 대신 떼주는 나는 네. 아. 형이나 누나네 가게 가서 서빙도 좀 도와주고 명색이 연예인이고 하잖아요. 공인이시잖아요. 짐도 날라보셨다고 하고 기분이 어떠셨을지. 집에 왔을 때 허탈함이 좀 크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그 기로에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나가 있었어요. 피폐해져 있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대 쪽에 좀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 말을 잘 못했었어요. 지금도 약간 증상이 남아있는데 거의 땅끝까지 내려갔죠. 자존감이나 모든 면에서 생활에 대한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붙여가지고 버텨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표님이 이제 제안을 또 해가지고 좋은 취지로 또 다 같이 한번 전력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어디까지 발버둥을 칠 수 있나 한번 해보자. 뭐 면도를 했어요? 잠을 재워야지. 뭐 어제 밤에 끝나고 쉬고 아침에 오나. 어제 우리 몇 시 끝났는데? 어제 4시 반? 새벽 2시? 어제 행사가 내가 알기로 한 9시면 끝난 걸로 봤는데 어제도 행사 뛰고 오신 거예요? 네. 어제는 총신대학교. 요즘에 행사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사실 저희는 이제 수요가 대학 축제보다는 지역 축제, 강북 네. 축제, 또 원주 만두 축제, 각종 특산물 축제가 10월 달에 그래도 저희 한 10개? 11월, 12월에 또 채워야 되니까 더 좋죠. 그럼 또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행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행사비가 저희가 싸게 가겠습니다. 저희 적정한 선이에요. 연락 주십시오. 네. 왜냐면 회사가 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에요.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원년 멤버였어요. 저랑 처음으로 스타트했을 때 이 친구였었어요. 그때 악역으로 지금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요? 아, 오늘 저희 컨텐츠 촬영이 있는 날이라서 어반자카파 노래 근데 그거를 이제 편곡해서 울랄라 세션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라이브 클립 촬영하러 실미도를 실미도? 갑니다. 네, 빡세게 오늘 촬영하려고 실미도로 이제 출발하시는 건가요? 네, 예. 마티형으로서 그룹을 어떻게 뭐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어찌들 그게 어디 있겠어요. 성격에 대해서 전에 듣긴 했는데 많이 털털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진지하고 심오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지금 나이가 들면서 바뀐 것 같아요. 데뷔할 때가 11년도였잖아요 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3이죠. 벌써 13년이나 지났네요. 네, 그렇죠. 그때가 그럼 30? 네, 30 살 때였나. 31 기억도 안 나네. 손가락에 타투가 있네요. 의미가 있나요? 아, 요거는 와이프랑 결혼반지를 여러 번 잊어버려가지고 타투로 잊어버리지 않는 걸 하자. 슈퍼스타K 나간다고 말했을 때 혹시 반응이 어땠나요? 아내분께서 처음에 나간다고 말 안 하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붙으면 티를 나눠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페에서 만나가고 딱 주면서 나갈 거야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도원 씨는 지금 네. 연애 안 하시나요? 예, 네, 쉰 지 오래됐어요.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연애. 밑에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너는 순종해줘야 되는 여자가 필요한데 여자가 안 나타나네. 게임 주세요. 주세요. 가능하면 이제 하얗고 좀 이쁘고 현모양처럼 스타일에 아니야. 본인이 이해 안다는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상 같은 거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혹시 세 분 다 불만 같은 건 없으신지? 아, 뭐 정상 비율이 좀 합당하지 못해요. 이 대표님 차 아닌가요? 본인은 지금 저 차 타고 다니면서 저희가 올해 알고 지내서 장난 수위가 좀 강하다는 것만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불안하니까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봐요, 쟤는 벤츠 타고 이것도 없었고 이거 싸지로 붙어갖고 이거 다 떨어지고 뭐냐고. 이게 이거 코트 또 빠졌네. 이거 대표님에 대한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 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까 도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오래되고 친하다 보니까 사람은 착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참한 좋은 착하구나. 잠깐 한동안 이제 방송에서 좀 뜸했었잖아요. 음악 활동은 하고 계셨는지. 저희 뭐 싱글 네. 앨범도 냈었고 댄스곡도 냈는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곡들이 좀 많죠. 저희가 작업해놓은 곡들은 사실 여러 곡이 있어요. 그 곡들이 빛을 발하려면 많은 이해관계가 섞여서 결과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해관계를 섞고 있는 중이고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울라 세션이 진짜 하고 싶은 음악과 비주얼이 있는데 이게 또 회사랑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아티스트 분들이 하고 싶은 음악과 대중성 뭐 이런 거랑 좀 갭이 그렇죠. 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색깔도 색깔인데 돈을 벌려면 대중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돈을 벌 요량으로 앨범을 한다기보다는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무대와 음악을 선보임으로써 사랑받기를 사실 원해요. 근데 대중적인 요소로 가다 보면 색을 잃게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대중을 잃을 것 같고 그런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겠네요. 네, 사실 무슨 음악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무슨 음악을 하든 서로가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야 우리 즐겁게 해보자. 물론 주머니에서 누군가의 돈은 빠져나가겠지만. 아까 이전 소속사에서 정산 받지 못한 돈도 많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업료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되나 여쭤봐도 되나요? 알면 깜짝 놀랄 금액이에요. 네, 깜짝 귀한 경험이었다. 저희가 1년에 그래도 매출을 80-90억 정도 했으니까 와. 많이 했거든요 그때. 광고까지 포함하면은 좀 됐죠. 행사를 막 80개 이상씩은 했으니까 많이 했을 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때 멤버들이 가져갔던 평균 연봉이요. 그러니까 받은 돈으로 치면 3천이 안 돼요. 매출이 90억씩 나오는데 정산 받은 게 1년에 3천도 안 된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여기 처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상에. 정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깔끔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정산에 대한 요청을 계속 드렸고 어떤 이유에 기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점점 기울면서 저희는 일을 계속 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공연하고 광고하고 콘서트 하는데 회사는 기울고 돈이 없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회사랑 계약 해지를 하게 된 거죠. 속상하네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금전적인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걸 안 썼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걸 당한 것 같아요. 너네는 노래랑 춤만 신경 쓰면 되지 회사 살림이나 운영은 신경 쓰지 마라. 너네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를 계속 얘기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있고 그런 걸 노크를 하게 되면 약간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주변에 이야기를 막 제 요즘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을 점점점 해서 당연한 권리 그런 것들을 궁금해요라고 퀘스천을 던지면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지. 제 좀 개성적인 피곤한 네.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되게 힘들었어요. 요즘 시대는 워낙 투명해서 말도 안 되지.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하면 여기는 왜 들리신 거예요? 촬영팀이 소품을 좀 갖고 오는데 살짝 이제 늦어져서 대기하려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네. 대표님은 멤버분들 스케줄 없을 때 뭐하고 지내세요? 이제 스케줄을 잡으러 다니거나 스케줄 잡힌 걸 정리를 하거나 오늘 이후로 공연 스케줄도 있으신 거예요? 내일도 구여에서 어떤 행사예요? 구여 백마강 야시장 축제인데 이번 달 혹시 축제 몇 개 하셨는지 10월 달이 원래 좀 많은 편이라 원주, 부산, 고흥, 보은, 양평, 홍천, 서울 전국이네요. 네, 전국이죠. 멤버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동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죠.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왕복 거의 한 6시간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전에 카드 가서 또 헤어 메이크업 하고 하려면 한 3시간, 4시간은 일찍 와야 되니까 거의 이제 하루 종일. 근데 지금 피곤해서 지금 짬짬이 이렇게 자고. 근데 진짜 피곤하죠. 회사 이름이 AAA인 이유가 있나요? All About Artist의. 아, All 아티스트의 모든 것. 그렇죠. 멋있네요. 여기서 촬영하는 거예요? 예. 다들 따로 있는 백커드. 여기는 이제 촬영팀 분들이신 거예요? 네네, 저희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뮤직비디오랑 같이 찍어주셨던 감독님인데 일부러 이제 콘텐츠 할 때도 같이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네, 되게 싸게 이제 진짜 인건비 정도만 지고 해주시는 거라서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의자 높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작은 명훈이가 앉을 거라 높이면 여기가 거기잖아요. 네? 비겁한 명령입니다. 저기 모니터 지금 갖고 오고 있고요. 제 감독님이 항상 그 안 남기고 해주시는 남지도 않는데 해주시는 이유 있나요? 제가 아티스트분의 팬이기도 하고 대표님이랑도 이제 노래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영상은 진짜 하는 거 아닙니다. 못 푸는 중이에요 지금. 비염 때문에 좀 힘드신가 봐요. 오늘 라이브로 해야 되나요? 아니 오늘 라이브는 아니고 라이브 클립을 따서 실제로 부르는 걸 입히는 거죠. 형 이거 약간 앉을 때 마이크 조금 더 왼쪽으로 하고 형 약간 이쪽 타선 보은 약간 이쪽 타선 하면 이런 클립 녹음하고 진행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건 거죠. 노래 같은 경우에 멤버들이 이제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제일 잘 맞는 영상을 만드는 그 이제 노래를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냥 오늘 날씨 같아요. 네. 수산한 게. 얘가 달랐어. 이렇게 펴는 거. 총 아니,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와, 하늘 다들 난다. 최고다, 최고다. 하고 풀샷 한 번 더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아. 널 사랑하지. 금방 간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싹 가면서 친해지면서 금방 가네. 그래도 노을이 나오긴 나왔네요. 네, 너무 이게 잘 나왔네요. 생각하신 이거, 그림인 거예요? 네. 이거 하러 이제 이쪽으로 온 건데 또 오늘 운이 좋게 또 되게 이쁘게 딱. 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어두워져서 당황했어 나도. 왜 스트레스 받고 잘 나온 거 같아요? 장난 아닌데요? 감독님이 워낙 마이더스의 손이기 때문에 근데 확확 달라지네 진짜 한 3분 간격으로 거의 빨간색이었고 여기는 좀 은은하게 있어갖고 여기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뭐 저 항상 뭐 믿고 맡기는 감독님이 이거 언제 업로드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일 업로드 내일이요? 원본 업로드 원본으로 이거 찍은 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아마 이제 그 저희 오피셜 유튜브 채널로 올라갈 거예요. 링크 주시면 제가 밑에다가 고정 댓글 달아드릴게요. 아니면은 저희 말고 여기 구독자분들 많으시니까 여기다가 올릴까요? 여기다 올려도 되겠다. 선공개 선공개 그게 날 것 같아. 우리가 후공개 잘 생겼는데요? 왜요? 저희 팀장님 아주 우쭈쭈 하는 잘하잖아요. 다 받아주시네요. 네 일단은 받아주자 작가니까는 거짓말했잖아요. 내기는데 약간 내기는 거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노을이 질 때 그 20분 가량은 우리만의 해변가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잊혀질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누군가한테 잊혀질까 이런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극복하시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런 순간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진짜 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의 그 에너지들을 계속 기억하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이겨냈던 것 같고 저희가 공연과 각 지역의 이제 축제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버텨냈던 것 같아요. 많이 찾아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찾아주셨을 때 저희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만족스러운 공연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선배님들이나 동료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잊혀져 가는 그 기간이 저는 가수들이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음악을 하고 있었고 대중들과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었을까라는 거를 좀 깊이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수들한테는 더 단단해지고 내가 걸어나가야 될 길을 좀 더 확고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계기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뭐 후배님들이든 선배님들이든 아마 그런 부분들로 많이 좀 이겨내지 않을까. 저희도 사실 모여갖고 음악
작업하고 할 때 그리고 무대 올라갈 때가 가장 아 내가 가수구나 그리고 내가 음악을 놓지 않고 있구나 그때 그냥 아 우리가 원하고 사랑했던 일을 하고 있구나 힘들어도 잘 버티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잊혀짐 또한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진짜 잊혀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억지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악을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간 또 좋아해주고 기회가 오고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있죠 난 비가 오는 날에 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은퇴기 형 너무 생각나고 노을 딱 질 때 생각나더라고요 늘 생각나요 하루에 몇 번씩 또 생각나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있다 노을로서 함께 했다라고 생각 들고요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계시잖아요 세 분 앞으로 이렇게 음악 활동 계속 하실 텐데 목표 같은 거 있을까요? 저희가 울라세션이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대중들께 어떤 음악과 어떤 퍼포먼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몸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 우리 행복해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야 정리하는 말은 나 시키면 안 돼 야, 그냥 말하는 것도 힘든데 정리하는 멘트는 하지 오늘 인터뷰와 함께 한 하루 너무 즐거웠고요 울라라 세션은 이렇게 늘 하루하루 살고 있고요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음악과 무대에서 많은 퍼포먼스와 감동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터뷰도 많이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라라 세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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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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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